어린아이를 둔 엄마가 화장대에 앉아서 콜드크림으로 얼굴 마사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부지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이뻐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참 있는데 바로 한참도 아니야. 바로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엄마가 크리넥스로 얼굴을 확 지워내는 거야. 엄마 벌써 포기하는 거야. 콜드크림 바르면 이뻐진다고 했는데 한참 있어야 엄마가 이뻐질 것 같은데 바로 닦아내는 거니까 포기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네요. 화장을 고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독일 나치 시대 때 이 유태인들을 막 학살했잖아요. 그러죠? 막 가스실에다가 몽땅 널어놓고 막 가스를 풀어서 그냥 지식사하게 만들지는 않나. 아니면은 그 이 생화학적인 이제 그렇게 이름 가스 그 다음에 또 생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루타로 또 활용을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죽지 않는 끈질긴 유태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대량 학살을 시킬까 하다가 이만한 공간에 좀 이렇게 인원이 많아도 그렇죠 비좁은데 몇십 배에 달하는 그 사람들을 다 몽땅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딱 물 한 컵만을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소변이 매려워도 참겠죠. 대변이 매려워도 참지요. 왜? 문이 걸어 잠겨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으니까 오줌을 넣고 똥을 넣고 그러다 보면 졸리니까 또 거기에서 뒹굴어 자게 되고 점점 나의 모습은 개돼지나 다름없어 짐승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다 죽였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다운 사람한테서는 자기도 눈빛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개돼지와 같이 몸이 자기를 가꾸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개나 돼지를 잡는 것처럼 쉽게 총살을 가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사람을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뜻이 있는 그리고 생각이 있는 유태인은 그 물을 한 컵을 주는데도요 그 한 모금 두 모금을 먹고 물을 아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얼굴을 세수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짐승으로 변해가는데 오물로 뒤엉켜 있는데 변해가는데 그 사람만큼은 인간다운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나치인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 우리는요 여자로 태어난 이상 갖고 해야 돼요. 아침마다 화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매일 이뻐질 거라는 생각으로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밀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은 철부지였던 그 시절에 나한테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떠나게 했어. 그래서 뒤에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기는 화장을 하면서 예쁜 모습으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하는 그런 애절함이 있는 노래입니다. 왁스를 오늘날의 왁스로 있게 한 노래가 바로 화장을 고치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나게 한 그 노래는 명곡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명곡만큼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애절하게 불러줘라. 그리고 내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화장을 고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겠노라.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도 아무 소식도 없네. 세월의 변해 밤이 날 보면 희망과 꿈 오늘도 나는 설레임 마음으로 화장을 가시고 지구에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서 함께 박수!